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작물을 관리하잖아. 이렇게 일렉트릭엘은 이렇게 여기서 전기 관리하고. 이거 봐, 디기보이 지금 캐러 가잖아요. 이거 봐, 아 귀여워. 이거 봐, 디기보이 캐러 가잖아. 아 귀여워. 빨리 캐 임마. 뭐해 이 새끼. 직무 유기.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 버즈비인데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. 그냥 그 농작물 관리해주는 친구예요. 그래서 이 친구의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. 웨얼 더즈 디스코 고라는 곳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. 여기에 마을 이름은 코스트 사이드 플라자입니다. 자, 이쪽으로 오면은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. 여기 이렇게 뭐 디스코 하는 요 퀘스트가 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자,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 센트럴 하스피럴이라고 있습니다. 센트럴 하스피럴에서 2층으로 올라갑니다, 우리는. 자, 다 센까요? 다 꺼져. 다 꺼져, 임마. 자, 올라와서 자, 요쪽으로 여기로 올라갑니다. 들어오자마자 문 앞으로. 어허, 시끄러.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많거든. 꼽아 놓은 게 많거든요. 여기 앞에 노란색 박스가 하나 생깁니다. 여기서 먹을 수 있어요. 아유, 개새끼들. 지랄 연병을 하고. 이 친구 디기보이는 주석을 캐거나 뭐 실버, 저랩 지역 쪽 가면 실버가 몇 개 있는데 주석이나 실버를 캐면 이 친구가 확률적으로 나오거든요. 이 친구의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집 근처, 내 집 근처에 있는 뭐 구리, 뭐 유황, 뭐 이런 것들 싹 다 캐줘요.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캐주는 친구입니다. 일렉트릭 L. 이 친구는 낚시라면 잡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친구의 역할은 우리 집에 있는 전기를 그 효율적으로 관리해 줍니다. 실제로 이 친구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이렇게 떠다닙니다. 이 친구를 낚는 방법은 근처에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. 퀘스트에서 여기 뭐 낚시 퀘스트가 떠요. 그럼 낚시 퀘스트를 가서 거기서 낚시를 하면 됩니다. 낚시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면 여기 서플라이 벤치에서 피싱랏을 만들고 도우 피시 베이트 요거를 만들어서 가서 던지면 돼요. 확률은 한 5번 던지면 나오나 바로? 거의 그렇게 극악적인 확률은 아니에요. 이 친구 진저브레드 하우스. 이 친구는 과자 부스러기를 줍니다.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과자 부스러기를 생산하는 친구거든요. 워크벤치에 가면 과자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어요.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. 이걸 먹으면 딴 거 없어요.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. 그냥 요거 만드는 친구예요, 진저버드는. 이 디스코볼도 시간마다 계속 재료를 생산해내고 그 재료가 어터 딜라이트 요거를 만들 수 있어요.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오염된 지역에서 이성이 천천히 정신줄 놓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약입니다. 자, 여기 위치는 그레이 캠프, 그레이 워터 캠프 있잖아요. 거기에서 이 왼쪽 밑에 길입니다. 위치는 바로 여기에요. 그레이 워터 캠프 바로 밑에.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여기 뚫린 곳이 있잖아요. 이쪽으로 가면 저기 보시면 빨간 거 두 개 떠 있죠. 저 빨간 거 두 개 떠 있죠. 이렇게. 그래서 여기에 디스코볼이 하나 있고 여기에 진저브레드가 있습니다. 여기 위치는 로튼 매너라는 곳에서 밑으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절벽이 있거든요. 이 절벽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.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죠. 보시면. 자, 여기도 똑같이 진저브레드, 디스코볼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스페이스 터너. 집에 놔두면 이 친구도 무언가를 생산을 해내.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있어. 그러면 그 친구를 내 바로 앞으로 소환을 시킬 수 있어요. 요거를 이렇게 먹어서 이겁니다. 스페이스 트위스터. 내 팀을 바로 옆으로 바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. 스페이스 터너의 위치는 쓰러비 바로 옆에 있습니다.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허수아비가 있습니다. 얘는 뭘 주냐면은 그 파츠를 줍니다. 무기 파츠.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적어놨어요. 블루, 그린,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 보고 따라 하시면 되고. 그리고 바로 뒤에 보시면 스페이스 터너가 있습니다. 이렇게 스페이스 터너를 드시면 됩니다. 허그 이너 볼. 이 친구는 음식 그 재료를 만들어 줍니다. 이 음식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홈스타일 누드를 만들어 줍니다. 이 음식은 이성 있잖아요. 여기 밑에 있는 저 사람 머리 모양, 저 머리 모양을 싹 다 회복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는 친구입니다. 접시는 바로 여기에요.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리파이너리 폴루션 포인트라고 보이죠. 여기서 이 밑에 부분입니다. 여기서 이렇게 밑에 부분으로 오면 여기에 이렇게 접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접시를 이렇게 먹으면 접시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프로그 더 리퍼. 요 스프링 넥스. 이게 뭐냐면 점프를 좀 더 높게 할 수 있는 약인데 이거를 만들 수 있게 그 레시피를 주고요. 요 실버 스프링과 와인드 업 테드폴. 요 두 개를 시간마다 계속 생산을 하는 친구예요. 여기 위치는 그레이 워터 캠프 3시 방향 이스트 블랙펠 정션에서 바로 밑에 있는 호수입니다. 이 호수에 오면 연꽃 3개가 있는데 연꽃을 그냥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밟으면 빨간색으로 뜨면서 아이템이 나와요. 그리고 밤
밤에 오셔서 여기 위쪽을 보시면 프로그 더 리퍼 볼 수 있습니다. 로깅 비버는 나무 캐는 친구예요. 이 친구도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여기서 계속 시간마다 계속 나무를 캐와서 여기다가 나무를 계속 축적을 합니다. 그레이 워터 캠프에서 한시 방향에 보면은 낚시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낚시할 수 있는 곳 아닙니다. 이 바로 뒤에 나무 쪽에 있어. 나무 쪽으로 가면은 여기 로깅 비버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로깅 비버를 잡으면 됩니다. 이렇게 촥 이렇게 하면 로깅 비버를 찾을 수 있어요. 이 알파카는 제가 데리고 다닐 수 있습니다. 여기다가 가방 안에 넣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같이 전투를 해주는 친구예요. 이 친구의 위치는 여기입니다. 시그먼트 사일로 시그마. 여기 나왔다, 여기 나왔다. 알파카. 자, 이 친구는 셰포사우루스 렉스라고 요리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. 키친센터에서 그냥 아무 음식이나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새끼 왜 안 와? 이 새끼 왜 안 오지? 어? 달려와야 되는데? 야 인마! 하여튼 저기서 이렇게 요리를 도와주는 친구입니다. 드디어 나도 먹었다! 폴라젤리 이 친구는 전투하는 친구예요. 같이 전투를 도와주고 하는 친구고요. 사일로 EX1으로 가면 이 친구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오 여기 뭐 나왔다! 오 여기 해파리 나왔다! 오, 오! 여기 폴라젤리 나오네 여기서! 페스터링 젤. 첫 번째 보스 잡으면 이 친구를 획득할 수 있어요. 이 친구는 내가 전투를 할 때 던져서 상대방을 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다가 벽을 세워가지고 은폐, 엄폐를 할 수 있는 건물 같은 걸 만들어주는 친구예요. 근데 실제로 써본 적이 없어요, 저도. 이 친구는 요약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주는데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을 때 그 데미지를 보호해주고 블락해주는 그 약입니다. 드림캐쳐, 더 위버라는 이거를 만들 수 있게 해줘요. 서플라이 벤치에서. 이 더 위버는 뭐냐면 적들을 슬로우 다운 시킬 수 있대요. 트랩 오브 실크, 요거를 생산해내고 요거를 가지고 요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. 캐니 스컬이라고 그 전투를 도와주는 친구예요. 네 번째 보스를 잡으면 얻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H37. 이 친구는 딴 거 없어요. 그냥 퀘스트 하면 됩니다. 여기 그레이 워터 캠프로 가면 이 친구가 저기서 이렇게 퀘스트 하자고 말을 걸거든요. 저도 영어라서 그냥 넘겼으니까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쭉쭉 따라가다 보면 이 H37이 가방으로 여기 들어와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이 친구 하는 일이 뭐냐? 이 친구는 그냥 근처에 돌아다니면서 방금 제가 이렇게 재료를 먹었잖아요. 이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재료를 계속 쌓아놔요. 폐지라 그러죠. 그 폐지들을 주워주는 친구입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퀘스트로 얻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. 애들 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모아가지고 재밌게 플레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.